세계적 권위의 에너지 관련 국제회의, 대구 세계에너지총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회에서 무엇이 논의되고 대구가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서성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구 세계에너지총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논의는 지속가능한 미래 에너지를 어떻게 창출하느냐입니다. 미래 에너지 확보 문제와 함께 에너지 수급 불균형, 환경오염에 따른 기후변화를 에너지 3중고로 규정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이를 위해 각국의 에너지 장관과 국제기구의 전문가, 글로벌 기업 대표들이 대거 대구를 찾는 것입니다. 논의 첫날은 에너지 현안을 모두 끄집어내고 다음날은 이 같은 논의를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셋째날은 에너지 3중고 해결을 위한 국가적 협의와 장관급 회담이 열립니다. 마지막 날에는 글로벌 에너지 과제 해결을 위한 인류의 책임을 논의합니다. 에너지가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개발해야 된다, 아니면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토론하는 그런 아주 에너지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여기서 다 나오는 그런 에너지 올림픽 같은 그런 행사가 이번 대구 총회.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총회를 기술과 정보 교류, 글로벌 기업 유치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계에너지 총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브랜드 효과라든지 네트워크 효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앞으로 좀 더 기업 유치라든지 사업 유치 그리고 유엔이라든지 관련 기관과의 또 협력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에 따라 이번 총회를 대구와 경북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중심 도시로 나아가 에너지 관련 국제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